전남도가 내년도 축산 분야 정보 통신 기술 융복합 확산 사업을 지원합니다.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의 지원 내용은 축사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를 비롯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접목된 축산 장비의 구매나 교체에 쓰이는 비용입니다. 지원 금액은 농가별 1,500만 원 한도로 현대화 시설이 갖춰진 축사나 축사를 새로 짓거나 고쳐 현대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축산 농가가 대상입니다.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나 시군 축산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